앞서 지난 11일 이휘재의 아내 문정원의 게시글에 아랫집 이웃이 층간소음에 관련된 댓글을 달았습니다. 문정원은 이에 대해 사과했지만 사과라고 보기엔 힘든 단어와 문장 선택으로 네티즌들에게 비판을 받았는데요. 하지만 그 논란이 식기도 전인 15일 문정원이 과거 장난감 값을 치르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15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 및 SNS에는 이휘재 아내 문정원 에버랜드 장난감 먹튀 논란이라는 제목의 글이 퍼졌는데요. 해당 게시글에는 한 인스타그램 이용자가 남긴 댓글 캡처 사진이 게재됐습니다. 자신이 문정원 씨에게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A 씨가 작성한 댓글인데요. 글에 따르면 A 씨는 17년도에 에버랜드에서 문정원 씨에게 당했었다. 아이에게 장난감을 두 개 판매했고 32,000원이 나왔는데 지금 지갑이 없다고 조금 있다 온다더니 밤까지 계속 기다려도 안 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서 얼굴 알려진 분이라 믿었고 놀이공원 마감 시간까지 계속 기다리기만 했는데 어려서 순진하게 믿은 제가 잘못. 당시 문정원 씨가 당시 아들과 직접 찍어준 사진도 있는데 그게 유료였나 보다. 자랑도 아니라 처음 말한다고 밝혔죠. 이 글을 읽은 한 네티즌은 이에 대해 해당 사항은 범죄다. 사실이라면 공소시효가 안 지났으니 고소 고발 가능하다. 사기죄에 해당될 수도 있다고 말했는데요. 그러자 A씨는 사실이다. 매장에서 함께 기다린 다른 직원들도 5명가량 된다. 범죄인 건 명확하지만 소비할 에너지가 없어서 그냥 제가 메꾸고 넘겼다고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또 다른 네티즌은 요즘 세상에 거짓말이면 무고죄로 고소당한다. 사실 맞다며 주장을 이어나갔죠. 하지만 A씨의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할 어떠한 근거도 존재하지 않았기에 만들어낸 이야기일 수도 있다는 주장도 함께 제기됐는데요. 문정원은 이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다가 결국 사과문과 함께 활동을 접겠다는 말을 꺼내게 됩니다. 문정원의 소속사 IOK 컴퍼니는 문정원 씨는 2017년 당시 에버랜드에서 있었던 일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이 면피의 사유가 되지 않음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 사과와 함께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로 피해 당사자분과 연락이 닿기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고 언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습니다. 이어서 문정원 씨는 이번 일들을 통해 크나큰 책임감을 느끼며 말로만 하는 사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모든 SNS와 유튜브 활동을 접고 자숙하는 시간을 가지고자 한다고 알렸습니다. 문정원 역시 소속사를 통해 자필 사과문을 공개했습니다. 문정원은 그날 저를 기다리시느라 마음이 초조하셨을 것을 생각하면 제대로 챙기지 못한 제 자신의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일은 몇 년의 시간 동안 힘드셨을 그분께 용서를 구하고 최대한 빠르게 해결하는 일인 것 같습니다 라고 적으며 피해자에게 사과했죠. 이어 그분 마음이 편해지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그분과 직접 소통하여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라며 글을 마무리했습니다. 문정원은 층간소음 논란이 채 사라지기도 전에 연이은 폭로로 인해 비판을 받고 있기에 논란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이런 영향이 남편 이휘재의 방송 활동에도 영향이 갈지 대중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